승아야, 이게 5월 10일 날 줬던 1일 테스트였는데 그 선생님이 문제를 그냥 최상 난이도랑 좀 섞어서 줬거든.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강의만 선생님이 좀 찍을게요. 기록이 안돼 있는 거 보니까 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풀어보고 강의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하는 건 아니고 나머지 문제들의 힌트만 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려운 문제들은 선생님이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9B제곱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뭐 이런 것 등은 어디 보자. 태블릿으로 쓰고 있어서 글씨가 좀 엉망일 거예요. 이해 바랍니다. A 플러스 3B, 그 다음 A 마이너스 A 플러스 3B, A 마이너스 3B라는 합차가 될 것이고, 여기서도 보면 A 플러스 3B, A 마이너스 3B 이렇게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치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즉 A 플러스 3B라고 하는 걸 라지 A로, 그 다음 A 마이너스 3B라고 하는 걸 라지 B로 치환을 하면 A의 N제곱 플러스 B의 N제곱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 전체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 더 치환하지 말고 여기서 합차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힌트 정도만 주도록 하고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로. 얘는 유리화를 하면은 x는 1분의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거고, 넘기고 양변 제곱하면 얘가 튀어나온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3번.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선생님 좀 보도록 할게요. 양수 A의 정수 부분을 N이라 하고 소수 부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성립한다.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승아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양수 A의 정수 부분을 N, 소수 부분을 R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N 플러스 R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A는 N 플러스 R. 그 다음 R이라고 하는 건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형태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요 식에서 A 제곱을 갖다 남겨놓은 상태에서 R제곱을 이항시켜버리면 38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R제곱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 양수 A를 제곱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의 정수 부분과 이거의 소수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38 더하기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대략 1.414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R 제곱인데 R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기 때문에 R 제곱도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얘는 대략 그냥 0.xx가 나오게 돼서 38 플러스 1.414 더하기 0.xx가 되고, A 제곱의 형태가 38 더하기 .xx랑 0.414랑 더해서 1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 얼마 얼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38 더하기 안 올라가서 그냥 1. 얼마 얼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냐? 40. 얼마 얼마가 될 수도 있고 39. 얼마 얼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 A 제곱이 존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A 제곱이 39.xx와 40.xx 사이의 수라면 A의 정수 부분은 6이겠죠. 7은 49가 돼. A가 7대가 나오면 77 49니까 정수 부분은 6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즉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했기 때문에 n 값이 6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요 식을 그대로 가까워서 a제곱이 38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r제곱이기 때문에 a가 n 플러스 r이잖아요. 그럼 6 플러스 r이라는 얘기니까 6 플러스 r의 전체의 제곱은 38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r제곱이라고 놓고 r제곱 12r, 그 다음에 36, 12r, 이것이 38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r제곱으로 얘가 사라져요.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게 nr 값, 즉 6r의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2r은 36을 빼주면
2 플러스 루트 2. 2로만 나눠주면 6알, 즉 n 아래 값이죠. 2분의죠. 2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n 아래 값, 6알 값이죠. 2분의 2 플러스 루트 2가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번 문제는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해줬고, 4번 문제는 저 Y반에서 질문이 있긴 했지만 분자 부분이 있죠. 분자 부분. 아, 우선 일단 그 전에 K부터 양변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K분의 3이 나올 것이고, 분모는 X마 Y, 그 다음에 Y마 Z, 그 다음에 Z마 X 분의 분모 부분을 얘기, 분자 부분을 얘기하면 Z에 대한 제곱 으짜 으짜, X에 대한 제곱 으짜 으짜, Y에 대한 제곱 으짜 으짜 나와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상수항으로 고등학교식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면 얘가 다시 인수분해 형태의 꼴이 될 겁니다. 뭐랑 얘랑 약분이 될수 있는.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로만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4번은, 5번은 문제가 쉬운 거니까 패스할게요. 6번은 또 봐줘야 되겠네, 선생님이. 정수 AB예요. 정수 AB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고요. 얘는 이제 합차니까 A 플러스 2B. 4B 제곱은 2B가 제곱된 거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둘이 곱해서 33이 나오는 것이고, AB가 정수이기 때문에 얘도 정수, 얘도 정수예요. 근데 A하고 EB 둘다 양수가 될 것이고, A가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될건 요것이 각각의 식을 A 플러스 2B라는 덩어리에서 1을 뺀 것과 그 다음 A 마이너스 2B라는 덩어리에서 1을 뺀 것이라고 놓고 봤을 때둘다 양수라고 한다면 A 플러스 2B의 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곱해서 33이 나오는 경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느냐? 얘가 33, 1, 그 다음에 11, 그 다음 3.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도 볼수 있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3, 그 다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 미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를 갖다가 놓고선 문제를 풀면 돼. 즉, 첫 번째 경우에 얘만 들어주면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 33이라는 것이고,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이 1일 때, 두 식을 연방했을 때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해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조건들, 그 AB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묻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 경우의 수네 가지를 놓고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 때려서 조건식에 맞는 순서쌍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7번은 일단 여기 보면 얘를 통해서 문제 조건식에서 나와 있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0이다 라는 조건식에서 통분을 해보면 abc분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0이 나온다라는 식까지는 찾을 수 있는데, 이 다음부터 해석이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 분모 abc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돼요. 그 말은 a고 0도 아니고 b도 0 아니고 c도 0 아니라는 조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근데 그것이 0이 나오려면 둘, AB, BC, CA의 합이 0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요. ABC는 0이 될수 없고요. 분모 0이 될수 없으니까. 그래서 P를 정리를 해보면, P는 할 만할 거야. P는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 B 플러스 C, 그 다음에 C 플러스 A 분의, 자, A 곱하기 분자 여기에 없는 게 뭐가 있니? B 플러스 C가 없네요. 그 다음 B 곱하기 여긴 뭐가 없나요? C 플러스 A가 없네요. 그 다음에 C 곱하기 이건 A 플러스 B가 없네요. 그런 상태에서 분모 분자를 정리를 할 건데, 분모는 건들지 마시고요. 분자를 정리해 보면 A B도, A C도, B C도, A B도, C A도, C B도 각각 두 개씩이라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0이거든. 분자가 0이면 얘 값은 무조건 0 나오겠죠. 그래서 P 값은 0이에요. 중요한 건 Q인데, Q가 뭐냐면, 이걸 좀 이쁘게 정리하려면 아이디어 하나가 필요한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체를 K라고 해서 일단 임시로 가정을 해놓고, Q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A분의 B 플러스 C라고 하는 건 K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 B분의 K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그 다음 C분의 K 마이너스 C 형태가 됩니다. 이걸 하트 법칙으로 쪼개게 되면,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일단 3개고요. 그 다음 A분의 K, B분의 K, C분의 K에서 K로 묶어주게 되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 값이 0이니까 K 값은 상관이 없게 되고, 그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와서 Q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P 값까지는 어떻게든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 부분만 해석할 수 있다면. 여기 뭐 해석이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걸 놓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지, 이걸 해석 못할까 봐 내가 염려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근데 Q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서 이 Q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번을 보도록 할 건데요. 8번은 생략할게요. 8번은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9번. 9번도 생략해도 될것 같네요. 10번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11번도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12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2번은 좀 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애들 그 풀어주다가 질문 들어왔을 때 바로 못 풀어줘갖고 선생님도 좀 따로 봤는데, 센의 신한이도에서 옛날 책에 있었던 내용이고, 얘가 풀이 과정이 너무 좀 복잡해갖고 마음에 안 들어갖고 선생님 나름대로 좀 다른 풀이 방법을 생각해냈었는데 내가 그걸 까먹었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냥 뭐 답지에 나와 있는 해설을 선생님 설명을 좀 해줄게요.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수 k의 제곱이 돼서 k는 정수예요. 지금부터 정수가 두번 나와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이항을 시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마이너스 k 제곱은 0 나와요. 그리고 그것의 해가 정수 x예요. 제곱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어떤 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그걸 만족시키는 정수 x니까 얘 해를 구해보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이니까 k 제곱 마이너스 11이 나올 거고, 얘가 정수예요. 그럼 얘가 정수라면 1이라는 거는 정수니까 k제곱 마이너스 1이, k제곱 마이너스 1이 뭔가의 제곱수의 형태여야 되는데, 얘가 유리수가 나오면 안 되겠지. 그러면 정수가 안 되게 되니까 얘도 정수여야 돼. 이해가? 근데 어떤 정수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n의 제곱이다라고 하고, 그 n 값을 다시 정수로 놓을 거고, n 값과 k 값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k제곱, n제곱을 넘기면 마이너스 n제곱은 11 나오고, k도 n도 정수기 때문에 k 플러스 n, 그 다음 k 마이너스 n, 이거의 값이 11이 나와서 1 곱하기 11이라든가, 그 다음에 11 곱하기 1이라든가, 마1 곱하기 마11이라든가, 마1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경우를 갖다 좀 해석해 보면 k 플러스 n은 1이고, 그 다음 k 마이너스 n은 11이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2k는 12가 나와서 k 값은 6이 나오고, 얘도 계산해 보면 k 값이 6이 나오고, 얘는 k 값이 마6이 나올 거예요. 얘도 k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와서 요것을 통틀어서 보면 따라서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때 정수 x의 값을 모두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말 너무 빠른가? 선생님이 말이 너무 빠를 수도 있겠네. x는 너무 쉼없이 얘기했던 것 같다. 1 플러스 마이너스 k 제곱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제곱이죠. 36 마이너스 11이니까 루트 25가 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돼요. 따라서 x의 값은 6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빨리 풀어줘갖고 식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아이디어 k라는 것을 정수로 잡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x 해에 대한 해석을 하고 또 다른 정수 n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얘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이거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건 승아 이런 게 학교에 나온다가 아니에요.
근데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풀어봄으로 인해서 사고력이 길러져요. 그리고 안 배웠던, 안 나왔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쓰이게 되는 아이디어들을 나중에 고등학교나 아니면 더 어려운 문제에서 쓸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 이런 거안 나와. 이러면서 안 들으면 안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3번 봅시다. P하고 Q는 자연수고요. 이런 조건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알죠? 뭐 공부했던 짬밥이 있는데. Q는 소수이다. 소수라는 거. 1과 자기 자신의 약수를 갖고 있는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숫자. 2차 방정식 해가 정수일 때라고 얘기했어요. PQ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또그 주어진 2차 방정식 Q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해를 가질 때그 해를 구하라. 문제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난해합니다. 이런 관계식을 구하라는 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X값 중에 하나를 알파는 정수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는 알파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버리면 해니까 넣어도 되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P 알파. 그 다음 플러스 Q는 0이고 요때부터 해석이 중요한데 Q가 소수, 그 다음에 P하고 Q가 자연수이고 P가 소수, Q가 소수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알파는 또 정수고 Q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p 알파가 될 것이며 여기를 알파로 묶어줘 버리면 2p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이 q가. 근데 q라는 거에 대한 해석, q는 인수분해를 굳이 한 이유가 아주 간단하겠지만 q는 소수기 때문에 이 소수라는 건 곱해서 뭔가의 두 숫자를 곱해서 q가 나왔다면 둘 중에 하나가 1이에요. 즉1 곱하기 소수 그 q 자신이라는 얘기고 또는 Q, 소수, 또는 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게첫 번째 경우가 알파가 1이고 2P 마이너스 알파가 Q, 그 소수 자신일 때와 두 번째 경우는 알파가 Q, 그 소수 자신이고 2P 마이너스 알파가 1인 경우입니다. 그 알파가 1이라면 알파는 1이고 1 넣어버리니까 2P 마이너스 1은 Q라고 해서 2p-1은 q라고 하는 관계식 하나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요. 알파가 q라고 한다면 알파는 q가 될 것이고 2p-q는 1이라 그래서 이두 관계식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관계식은 이렇게 찾은 거야. 그래서 관계식은 2p-1은 q. 답지에는 2p 플러스 2, 뭐라고 나왔더라? 2p-q는 1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뭐 자가채점하도록 하시고 문제는 Q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해를 가질 텐데, 이건 해석이 필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Q 값에 관계없이, 여기 보세요. 어디 갔냐. Q 값에 관계없이 항상 알파가 일정한 숫자를 가지려면, 생각을 해봐. 소수라는 건1 곱하기 자기 자신 소수예요. Q가 변하면 그 소수는 변합니다. 근데 Q 값에 관계없이 알파가 항상 일정한 숫자라면, 알파는 하나밖에 없어요. 알파는 1이죠. 알파가 Q일 경우에는 Q 값에 따라서 알파 값도 변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값은 1이고 그때의 관계식은 2p-1은 Q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4번, 15번, 16번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 정도면. 일단 17번도 마찬가지고 18번도 마찬가지고요. 19번 한 문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번도 승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 틀린 것들은 선생님 또 따로 질문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인데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같은 숫자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A, B, C는 이 다섯 개의 숫자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2차함수니까 A 값은 0이 아니겠고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그래프 중에서 2, 4분면만을 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좌표 평면을 열어놓고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 2차함수를 그려보면 2차함수는 그래프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2, 4분면만을 지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차함수가 그려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짝대기 두 개인 건 알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A 값은 무조건 음수고 그 다음에 우이죠. 우이. 우이.
우이니까 어떻게? A랑 부호가 B는 A와 부호가 다르죠. 그다음 Y 절편은 어떻게 될까? 0 이하가 될 거. 0 이하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애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A 값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될수 있고 B 값은 양수니까 1과 2가 될수 있고 C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0 마이 마 1이 될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세 가지 그래서 12가지. 그럼 답이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원리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부호를 찾아내는 거는 참이 됩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 부호의 특징 갖고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게 나올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어떤 조건에다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 조건을 추가해서 이 그래프가 빼도 박도 못하게 이 그래프가 나오게 하려면 이 그래프의 X절편에다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X절편. 즉, 이렇게 그래프가 되려면 꼭지점 좌표가 일사분면에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거나 X절편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일사분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얘를 표준형을 고쳐줘야 돼. 이거 꼭지점 좌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마이너스 2의 분의 b, 뭐 4의 분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b 엄청 복잡하게 나와. 그래서 X절편을 보라는 얘기예요. X절편이 반드시 두 개여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두 개거나 이렇게 이렇게 두 개거나. 그리고 우리들은 판별식 d를 알고 있어. X절편이 두 개가 나오려면 판별식 d, 즉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b제곱은 4ac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식에 맞는 예를 찾아야 돼요. b값을 기준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b가 1일 때. 첫 번째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b가 2일 때죠. b가 1이면 얘가 1이에요. 그리고 여긴 4ac가 나올 건데 생각을 잘 해봐. 4는 양수입니다. AC는 C의 0을 제외하고선 음수예요. 즉 A에서의 음수와 C에서의 음수를 곱했을 때 1보다 큰 숫자. 얘는 양수가 나오고 거기다 4배를 하기 때문에 A도 음수, C도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A는 음수밖에 될수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C값은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그럼 B가 1일 때 C는 0이고 A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요. B가 1일 때 C는 0이고요. 그 다음 A는 마이너스 얼마?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2가 돼버리면 여기 4가 될 것이고요. 여기 4AC가 될 건데 A하고 C가 마일이 들어가도 1 곱하기 4면 4. 4가 4보다 크진 않아요. 등호가 없는 상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고 A는 음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C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C는 무조건 또 0이죠. 그럼 여기서 A 값은 얼마? 마이. 그 다음 B가 또 2일 때 C는 0이어야 되고 A 값은 마 1이 되겠지.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는 총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일단 바라봤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선생님이 좀 풀어줬어요. 풀어줬던 거는 문제를 일단 풀어보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풀어줬던 내용들은 꼭한번 해서 끝나지 말고 두 번, 세 번씩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19번 같은 경우는 서울주 기출로 나왔던 기억이 좀 선생님이 나네요. 이렇게 해서 내용 마치도록 할게요. 그 짧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강의 듣는데 부담은 없겠지만 여유 있을 때 들으세요. 가족 일다 마무리되면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